국내 유일의 레고를 주제로 한 놀이공원인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가 오는 3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부채가 수천억 원에 이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자입니다. 북한강 상류 의암호 한가운데에 있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높다란 굴뚝 모형의 전망대에선 호수와 춘천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두 달 뒤 공사가 끝나면 시험 운영을 거쳐 올해 어린이날 개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테마파크 주변은 텅 비어 있습니다. 4천 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막대한 부채입니다. 강원도가 이 사업을 위해 만든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테마파크 주변에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계획이지만 제대로 될진 미지수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개장이 되면 하중도 지가 상승 여력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미매각 부지에 대한 매각 방안 등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지금까지 투자된 공적 자금만 3,600억 원이 넘고 앞으로 1,2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 수익이 돌아올지 불확실합니다. 사업용지는 최장 100년 동안 무상임대입니다. 배당이라도 받으려면 레고랜드 연 매출이 400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순수한 채무 2,050억을 포함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 11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막대한 부채, 계속 늘고 있는 추가 투자비까지 걱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